러시아군의 수도 키예프로의 진입이 우크라이나의 거센 저항에 쉽사리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진격로상에는 공격받고 불타버린 장비들, 심지어 농민들의 경작지의 온전한 상태로 그냥 버려진 러시아군의 장비들의 모습이 온라인을 통해서 급속도로 전파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러시아군이 곤욕을 치르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영국의 정보당국 관리들은 잘 알려지지 않은 숨어있는 이유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궁금해지는데요. 우크라이나는 우리나라의 6배에 해당하는 넓은 국토와 농산물 생산 경작지를 보유하고 있고 매년 밀, 콩, 옥수수 등 세계의 주요 식용 농산물을 생산 및 공급하고 있는 주요 국가 중의 하나입니다. 우크라이나의 농부들은 드넓은 비옥한 평원에서 농사를 짓고 더 나은 취미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넓은 평원에서 드론을 날려왔습니다. 전국적으로 수많은 드론 애호가들이 있으며 재미를 위해 서로 다른 드론과 경주도 벌이면서 상당한 드론 조종 기술을 습득하고 있다고 합니다. 러시아 침공이 시작되면서 상당수의 드론 애호가들은 스스로 무인 항공부대를 만들었고 러시아군을 격퇴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목숨을 걸고 전쟁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에서도 드론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드론 확보 및 기부와 숙련된 조종사들의 자발적 참여를 독려해왔습니다. 수많은 민간 드론들이 이번 전쟁에 동참하고 있고 폴란드와 헝가리로부터 추가 물량을 계속 확보하면서 여러 전투 지역에서 활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가 격납고에 보유하고 있는 크기가 훨씬 더 큰 터키산 TB2와 같은 전투 공격 드론과 달리 기성 민간용 소비자 드론은 무기로 많이 사용되지는 않지만 강력한 정찰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민간 드론 조종사들은 드론의 항공 카메라를 사용해서 러시아 호송대 및 기갑부대의 위치를 추적한 다음에 그 이미지와 GPS 좌표를 우크라이나 군대에 전달하고 있습니다. 일부 기계에는 야간 투시경 및 열 센서가 있어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활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활동하고 있는 소형 드론들은 크기가 매우 작고 소음이 작기 때문에 육안으로 확인 판별이 힘들어 전장 곳곳에서 중요한 임무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러시아군의 기동로와 보급로가 노출이 되면서 우크라이나 방어군은 러시아군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3일 정도의 유류와 탄약 등 보급품을 준비했던 러시아군들은 우크라이나의 저항이 거세어지고 이런 드론을 활용한 정찰 및 공격에 손과 발이 다 묶여버리고 무력화되어 고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곳에서 멀쩡한 장비들을 버리고 도주한 흔적들이 수없이 목격되고 온라인에 급속도로 퍼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군사령부는 지난 2월 24일 푸틴 대통령이 동유럽 국가에 선전포고를 하고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현재까지 1만 1천 명 이상의 러시아군이 사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까지 탱크 285대, 항공기 44대, 헬리콥터 48대 등 러시아군의 주요 군사장비 2천여 대가 손실됐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키예프 북쪽에 며칠 동안 묶여있는 현재 길이가 약 40마일로 추정되는 러시아군의 전차와 장갑차 그리고 보급차량들의 행렬이 위성에 포착이 되어 공개되었습니다. 러시아의 침공은 3일 내 조기 종결될 것이라는 푸틴의 예측을 벗어나서 장기전의 모습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주요 서방 국가들의 경제 제재가 가속되고 심화되어지는 가운데 장기전의 국면으로 가게 된다면 과거 엘친 대통령의 데자뷰를 보게 될 것입니다. 영국 정보당국의 한 고위관리는 이번 전쟁은 푸틴의 정치적 생명에 커다란 치명타를 주게 될 것이고 러시아는 90년대 이후 제2의 몰락을 맞게 될 것이라고 조심스러운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드네프르 강변의 아름다운 모습을 간직한 성소피아 성당의 도시 키예프와 우크라이나의 평화가 찾아오기를 손모아 기도합니다.